오잉? 동현이네. 쇼미는 살려고 한 거고, 응? 이제 살만하니까 내거 하는 거야. 나는 어렸을 때 너무 인생 뻑덕이라서 어렸을 때 진짜 인생 개뻑덕이었거든. 너네 연탄집 산 애들 있나? 이 중에서. 아, 싫어. 내가 얘기할 거야. 이따 봐줄게. 너네 연탄 냄새 맡고 기절해봤어? 그래서 요즘에 사실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거든. 왜냐면 어렸을 때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아프고 난 뒤로부터 이게 내 가사에 다 있을 거란 말이야. 그래도 난내 친구들 존나 사랑하는 친구들 생기고 엄마한테 떳떳할 수 있어서 존나 좋아 지금. 그래, 고맙다. 남자한 태어나서 딱세번 온다. 족 같을 때, 족 같을 때, 족 같을 때. 딱세번 온다. 장난이고. 몰라, 씨발. 나도 그냥 사는 거야.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. 너도 할수 있어. 오락가락해. 씨발. 친구. 얼마나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. 더 올라가야지. 아, 재능이라니, 존나 부족하지. 진짜 난 너무 부족해. 그치만, 난 사실 남들한테 내 음악 들려주는 거 존나 부끄러웠거든? 쇼미더머니 이런 거 말고.
그건 그냥 쇼잖아. 쇼 거기서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건데, 그런 거 말고 그냥 음악 하는 거가 존나 부끄러웠단 말이야. 아, 음악 만든 거 들려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게. 근데 왜인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? 응? 너는, 근데 내가 생각해봤을 때뭔 때문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곰곰이 해봤는데, 뭐 때문이면은, 뭐 때문이었냐면은, 나는 거짓말 치고 있었어. 여태까지. 잘 보이려고 랩을 했지. 내가 잘 만들려고 해서 음악을 만들었던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, 만들면서. 예? 그거를, 자신을 내려놓는다라 그러잖아. 더 이상, 뭔가, 더 이상, 내 상태는 지금 진짜로 I don't give a fuck이야. 그냥, 나는 백도 없고, 뭐 친한 래퍼도 없고, 스톤십이랑 회사에서, 내가 랩해서 일어났으니까. 내가 랩해서 다 이뤄냈으니까, 물론 내 친구들, 똘배형, 많이 도와줬지만, 내 주체가 존나, 존나 진짜, 나는 진짜 무너질 뻔한 적이 사실, 내외적으로 정말 많았거든? 밖으로 비치는 게 다가 아니잖아. 사람들 속상해, 속사정,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해낼 수 있었냐면은 그냥 날 믿었기 때문이야. 아직도 배고파. 졸릴 텐데 끝까지 보고 있네. 이제서야 4년 하고 이제서야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, 아, 그리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조금씩 보이는데. 끝까지 간 새끼가 이기는 거야. 끝까지 간다. 끝에서 보자.